네, 매사추세츠 한 식당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미국을 다시금 위대하게라는 내용의 트럼프 모자를 쓴한 남성에게 한 여성이 시비를 걸었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추방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2016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진영의 표어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글이 쓰여진 모자를 썼던 한 남성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여성이 매사추세츠의 멕시코 식당 안에서 체포됐다고 합니다. MAGA라고 쓴이 모자를 쓴 남성 브라이튼 터너가 올린 영상을 보면 피의자 여성 로시아나 산토스가 휴대전화로 영상 촬영하고 있는 터너의 MAGA 모자를 짓누르고 두드리는 영상과 함께 산토스가 체포되는 영상이 담겼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산토스는 미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브라질 시민권자 여성이며 그녀는 현재 연방 이민세관단 속국 ICE에 구금되어 있으며 연방 이민법원에서 추방 절차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